시타분은 없으시죠? 시타는 아마 특돌이 특돌이가 시타인 것 같아요. 네, 어, 몸피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야구 하셨다고 어렸을 때. 맞아, 어렸을 때. 근데 한 춤만 추고 그래서 맨날 이제 자기 야구 선수 할 거라고. 고척 팬 한 3배 더. 아닌데. 그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 중3? 고1? 선수 막 준비했을 때 125까지 찍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어제 했을 때 111 나왔어요. 111 번. 101밖에 안 나왔어요? 와, 나이스 볼. 아, 진짜 좋은데, 진짜. 아, 115는 찍고 싶은데. 아, 나이스. 아, 101은 못 넘기네요, 어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하시면 이거 어떻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잡을 수 있네, 그래? 너랑 했었잖아. 오. 오, 아, 그냥. 아. 어, 대대 보인다. 야, 소리가 다르다. 이걸로 맞춰진다. 맞아. 오버, 오버. 대충 쳤다 던진다. 네. 아, 이런 느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시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입니다. 사실 진짜 제가 데뷔 전부터 꼭 데뷔를 하게 돼서 연예인이 된다면 꼭 시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엄청 얘기를 해왔고 또 다른 것도 아닌 제가 키움 팬이기 때문에 키움에서 시구를 하고 싶다고 한 7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구를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되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승리 요정으로 제가 또 거듭날 수 있게 제 좋은 기운을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살던 곳이 목동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넥센 히어로즈였죠. 그래서 넥센 히어로즈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그때 넥센 히어로즈의 야구 경기를 저희 가족끼리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13년 만에 한국 야구장에 처음 와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야구 선수로도 활동을 조금 했었어가지고 기대가 많이들 크셔가지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건데 매일매일 이렇게 무대에만 서다가 이렇게 또 야구를 하려니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구 전날인 어제 또 연습장 가서 연습도 좀 하고 좀 레슨도 좀 받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정우 선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잘생겨서 그 잘생기시기도 했는데 또 실력까지 갖추신 또 선수님이셔서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사인 본까지 받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우리 선수님들 오늘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더보이즈가 이제 하는 화이팅이 있습니다. 키움 더보이즈 get it, got it! 화이팅 하십시오. 그냥 한국의 야구 경기를 13년 만에 보는 거라 너무 떨려요. 사실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MLB 경기만 보다가 또 얼마나 더 재밌을지 좀 기대해보는 거 같아요. 부담만 더 주던데요? 부담만 줘요? 막 부담만 더 줘요. 제가 더 긴장된다고 잘해야 된다고. 못할 거면 아예 못하고 잘할 거면 잘하고 차라리 팬들한테 공을 주던지. 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냥 저거 그물망 위로 던져서 아 오히려? 네, 올려버릴까 그런 근데 아까 하실 때 너무 잘하셔서 딱 잘하셨어. 네, 또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탈 거면
그냥 못 해버려. 하지마. 자, 자, 자.